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이 자본주의가 대체 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우리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다 말은 많이 하고 단어는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뭔지 딱 떨어지게 설명하시는 분잘 없거든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본주의는 어떤 건가요? 네, 자본주의는 원래 영국의 영란은행이 1694년도에 출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란 용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쟁으로 어떤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어떤 전리품을 뺏거나 이러한 경제였었다면, 169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그 동인도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출범했습니다. 그것은 오스만 투르크가 동양으로 가는 그 무역로를 막았기 때문에 콜럼버스라는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후원하고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그 신대륙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그 스페인에서 그 이슬람 교인들을 쫓겨낸 레콩키스타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로 스페인에서는 당시의 기독교는 캐톨릭이죠. 개종하지 않으면 나라를 떠나라. 3개월 이내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 한 80만 명 중에 한 37만 명 정도가 네덜란드로 가기 전에 아마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서 아마 자기들 동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수 없이 그런 민족의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네덜란드에 들어가서 청어잡이배를 다량으로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 경제에 상당히 무역의 전초기지가 됐고, 그 다음에 동방으로 가는 무역을 네덜란드에서 대형 화물선을 대량으로도 제조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으로 가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모은 게그 당시 항해 기술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방으로 가는 그 무역선을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침몰하면 다 손해고 돌아오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주는. 근데 그게 한번 떠나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증권 거래소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를 만들 때 투자금을 서로 각출해서 만든 게 주식회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본주의가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증권거래소와 주식회사가 처음 출발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은행이 처음으로 거기서 어떤 공식적인 중앙은행격으로 생겼는데, 그걸 암스테르담 시청에서 네덜란드 은행을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거기다 은행에다 예금하는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덜란드 은행에서 못 주면 암스테르담 시에서 보증 책임지겠다. 이게 중앙은행의 시초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자본주의의 시작은 화폐경제의 시작으로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서 소위 윌리엄 공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공작이 영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당시 금융인들이 약 8,000명가량이 따라왔죠. 영국에. 그래서 영국의 금융시장을 굉장히 발전시켰고, 또그 다음에 그 항해 기술이 영국의 그 산업을 부흥시켜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다, 잉글랜드다 하는
그 부가 영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1694년 영국의 영란은행을 네. 그 영국의 왕한테 120만 마르크를 대출해주고 그 원금은 안 갚아도 좋다. 네. 6% 이자로 매년 이자만 갚아라. 네. 대신 영국 국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최초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본주의의 시작은 영국의 영란은행 1694년도에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식의 발행이 일단 필수인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에서도 네. 우리가 화폐는 교환과 네. 거래 수단과 가치 척도의 수단으로 우리가 인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건데 네. 존 노크에 의한 자본의 축적, 화폐 축적 약속은 땀 흘린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나눠 먹을 때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는 네. 한 3일 정도에 나눠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축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다 못 먹는 것을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놓을 정도의 그런 축적을 말하는 것인데 네. 지금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폐가 60억 명 정도의 가지고 있는 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화폐 기능을 벗어난 겁니다. 화폐 기능은 내가 오늘 소비 못하면 은행에 예금해 놓고 그 예금해 놓은 돈을 누군가 대출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서 부를 키우는 정도였었지 지금처럼 어느 한 사람이 화폐를 다 네. 자기가 통장에다 다 축적해 놓고 네. 시중에는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 갚아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화폐 기능이 아니었었습니다. 제 책에서는 우리의 그 자본주의 제도도 고쳐야 되고 화폐 제도도 고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네. 이 책에서 많이 설명해 놓고 있었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금융 화폐 자본주의가 우리의 시간을 포획한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이 금융 화폐 자본주의가 시간을 포획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우리나라에 내가 존경한 어떤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네. 과거에 고대나 중세 때만 해도 왕이나 영주나 교회가 나에게 세금으로 양 다섯 마리를 내라. 네. 그리고 재분배로 내가 너한테 맥주 다섯 통을 주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양 다섯 마리를 키워야 되고 네. 누군가는 맥주를 생산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현대 금융자본주의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은행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5억을 대출받았다면 네. 은행에서 나한테 대출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부채가 노동을 조직하고 은행에 집을 사기 위해서 받은 5억이라는 돈 그 은행에서 그 준 돈 5억이 나한테 노동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어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노동도 하고 생산도 하고 했던 그런 인류의 약속들이 지금은 돈이라는 부채가 나한테 노동도 조직하고 노동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억을 대출 받아보십시오. 일반인이라면 네. 뭐 2%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지금 8% 이제 곧 12% 만약에 간다고 하면 네.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을 사서 내가 5억을 대출받아서 8억에 샀기 때문에 12억이 됐으니까 내가 5억을 따서 네. 누군가 이걸 내 집을 사주면 나는 5억을 가지고 그 돈을 사용할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다 금융기관에서 다
이미 알고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이 사회에서 금리 격차를 이용해서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속 금융화폐 그 제도는 네. 이렇게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책에서 신용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의 시간을 끌어다 쓰는 것이거든요. 네. 대출이라는 것도 은행하고 나하고의 소비대차 약정을 할 때 내가 당신한테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원리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미래에 대한 노동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국가가 됐든 뭐 금융기관이 됐든 간에 뭐 사람들의 그런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 뭐 국가 운영이라든지 뭐 기업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힘을 쏟도록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내부적인 뭐 수사정에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현상을 보아하니 이제 뭐 최근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것을 올라가니까 연끌 대출을 받아서 그걸 사서 아파트가 더 오를 기다리는 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파트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경제량이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이제 떨어질 때도 있고 이제 순환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놓고 이게 사실은 우리는 돈을 대출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저당 잡혀서 그 빚을 갚는 구조 속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금융화폐 자본주의에서는 네. 첫 번째로 일단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그건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2, 3년 후 더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쵸. 불안하니까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네. 66개국의 중앙은행은 다 주식회사입니다. 네.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네. 우리는 중앙은행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네. 연방준비제도 은행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66개 은행이 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케인즈의 예언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네. 모든 금융기관들이 보조를 맞추면 부채 경제는 언제까지 굴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네. 수많은 대중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나 미국의 상업은행 빌딩이나 네. 세계 어떤 그 다국적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상업용 빌딩들이 거품이 낍니다. 그럼 세계에 있는 모든 외환 보유고를 저축하고 있는 국가들이 네. 국민연금들이 그 상업용 빌딩이나 이런 빌딩에다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면 마치 당장은 돈을 많이 딴 것 같죠. 그러면 시간이 다 되면 바로 금리 격차를 이용해서 네. 금리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규제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시중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통화가 예를 들어서 360조 달러다. 그러면 약 2.4%밖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있는 현금조차도 부자들이 자기들이 다 은행에다가 그쵸. 아니면 집에 창고에다가 다 박스에다 담아서 뭐 보관해놓은 네. 숨겨놓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현금이 없으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다시 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대출을 못 갚고 은행의 경매로 넘어가면 또 현금 갖고 있는 부자들이 그걸 싸게 또 사고. 시장에서 줍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부의 파괴가 일어나서 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조차도 뺏기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금융화폐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얼마까지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의 부를 일단 가져가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현상이 인구하고 많이 맞물려 있지 않느냐. 이대로 두면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네. 인간들은 먹고 살만하면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금융화폐 권력을 나쁘게 말하면 이웃을 거지로 만들고 네. 자신들은 부자로 살겠다는 근린 궁핍화 전략에 의해서 어떤 뺏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 인구 조절 그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